뭐야 그건 또. 너 소환한다며. 나 말했잖아. 들려가지고 글로브는 받아가야 될 거 아니야. 형 놀러 왔어 여기. 야, 이런 거 지금 안 먹으려고. 컷. 웰컴 투 야골 야롤롤로. 안녕하세요, 야골도 PK입니다. 자, 오늘 이제 길들여 볼 글러브가 이제 한화이글스 김진영 선수. 네. 저하고 아주 두터운 친분관계를 이제 자랑하는 선수인데요. 이렇게 오더 글러브가 세 점이 이제 어텀 블라썸 이제 오더 글러브 이렇게 총 세 점이 나왔고요. 하나는 이제 펑고 받을 때 쓰고 싶어갖고 이게 조금 그동안 써봤던 그런 이제 약간 배색은 아닌데 조금 화려하게 해보고 싶다고 하셔갖고 이제 펑고 받을 때 이제 쓰려고 하나를 맞췄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는 시합 때 이제 사용하실 제품입니다. 이제 어텀 블라썸 글러브고요. 웹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약간 샤크 웹 번개 그런 웹이라고 불리죠. 그 웹으로 제작하셨고요. 하나는 이제 검정의 빨간 배색, 하나는 이제 블루 배색이고요. 새끼에 이렇게 자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가죽은 이제 테라다사의 스티와이드 가죽을 사용하였고, 기존에 사용하셨던 그 어텀 블라썸 생산 라인하고 지금 이번에 생산된 라인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김진영 선수에게 한번 코멘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들여 본 후에 내일 이제 김진영 선수가 저희 매장에 다시 방문을 하시거든요. 한번 길들인 제품들을 한번 보여드려보고 한번 컨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분들 글러브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저의 손에 맞게끔 해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투수 고유의 장치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해드리는 다음에 이제 투수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있거든요. 김진영 선수는 공이 딱 들어왔을 때 이런 느낌으로 반대쪽으로 많이 비틀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글러브 길들이기를 좀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손가락 엄지보다는 전체적으로 중지하고 약지 요런 손가락 포구 스타일을 많이 추구하십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김진영 선수 스타일에 맞게끔만 딱 캐치볼 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만 지금 제가 길들이기 해놨습니다. 글러브 어떻습니까? 글러브가 저번 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가죽이나 전체적인 부분. 저번 딱 길들이기 했을 때 그때보다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길들이기 했던 거를 조금 생각하면서 이제 어제 길을 딱 그렸거든요. 길각은 어때요? 가죽이 다르니까, 가죽 느낌이 다르니까 제가 느꼈던 질감이나 그 형님이 길 들여주셨던 것들도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딱 맞아요. 딱 맞죠? 딱 맞죠. 독특하다 보니까 저도 디자인이나 이런 배색 같은 거 잘 나와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멋있죠? 올해 아무튼 올해 좀 각오 한마디 하시고 이제 스프링 캠프로 가셨으면 올해 어쨌든 선발 투수로서 경쟁력 있게 해서 시범 경기부터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잘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뭐야 그건 또. 너 소환한다며.
나 말했잖아. 들려가지고 글로브는 받아가야 될거 아니야. 형 놀러 왔어요 여기. 이런 거 지금 안 먹으려고. 컷.